이 회사는 이제 95년대 창업을 했는데 그 매년 뭐 한 20% 뭐 더블 성장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인정받아서 저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그 볼루션이라는 게 영국에 본사가 있으면서 상장 회사예요. 유럽에서 되게 큰 회사예요.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에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. 최대의 회사고 팬 이런 쪽으로는 안 들어줬겠지만 찾아보면 나와 있어. 볼루션이 되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엄청난 뭐 돈 금액은 어나운스가 안 됐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팔고 저 사람은 나갔어 사실. 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. 그래서 2014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된 거예요. 빈베타가. 그리고 이제 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 이 회사가. 몇 년 동안. 그래서 지금 세계 1등이 됐어 지금 빈베타. 빈베타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. 한 7만 개 정도 뭐 이상 작년에 되게 많이 팔았고. 그러니까 이 시장 개별형에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실 공기 차이가 많이 날수록 20%의 습도만 있어도 곰팡이 이제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공기 차이가 있을수록 이제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 독일 법에 대해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거를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. 한국에 나와 있는 퍼센트 어디서 되냐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재서 했다는 거야. 근데 그게 60% 70% 이렇게 돼 있거든. 근데 어떤 때는 뭐 80%도 써놓고 말이야. 그게 테크니컬하게 약간 퍼센트를 이제 공기 흐름을 죽여버리면 효율이 좋은 거지. 공기가 왔다 갔다 안 하는데. 근데 그것도 좀 연결이 돼 있고.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기는 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말이 이제 좀 혼선이 소비자한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우리는 이제 튜브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유럽이나 그 저기 그 독일이나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인테넌스 할 수 있게 건물 유지보수 관리 규정 같은 게 있는데 한국은 법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덕트관을 청소하라는 건 없더라고.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그 메인테넌스에 대한 법적인 것도 강요가 돼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청소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안에가 더러운지 안에가 좀 오염이 돼 있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먼지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. 그렇다고 다 뜯어내고 청소할 수도 없고.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새로 집을 짓자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저거는 옛날 집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이런저런 벽치만 뚫어버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축 건물에서만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집들은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. 다 걷어낼 수가 없는 거고. 그리고 이게 한번 고장나거나 뭐 덕트관 이런 걸 다 걷어내고 하는 것도 진짜 엄두가 안 나고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하에 저게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.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야. 그 외국 회사 그 중앙집식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불러서 메인턴스 하려고 해도 뭐 분기 한 번씩, 철회 한 번씩, 뭐, 여러 가지 이제, 메인트에서 필요한데, 이거는 그냥 사람이 물로 세척 필터 끝이야. 더 이상 뭐, 필요 없어요. 사람이 물로 세척 필터 끝이야.